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진 잘 찍는 법, 김영사에서 나온 사진 잘 찍는 법의 수업을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15페이지 첫 장이다, 그죠? 챕터 1의 첫 장,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는 사진의 길이고 제2부는 사진가의 길, 작가의 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나누면 책이 이제 크게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부가 사진가의 길이고 그 첫 장이 사진과 사진기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하고 사진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같죠. 이게 우리 뭐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하듯이 사진기를 다룰 줄 알아야 사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사진과 사진기는 같지 않죠. 사진을 내기 위한 도구가 사진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공부할 때 사진기 공부에 몰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사진 공부를 하려 할 때 우선 인터넷을 뒤지거나 선생을 찾아 나섭니다. 인터넷 뒤지거나 선생을 찾아 나선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그러나 백이면 백,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사진 공부가 아니라 사진기 공부입니다. 사진기 공부란 사진기의 구조, 즉 렌즈와 조리개와 셔터의 역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사 후에는 촬영한 결과물인 사진을 놓고 구도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구도 참, 그 구도에 참 몰입해 있잖아요. 노련한 선생이 아니면 아직 빛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니 학생들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멀다, 그죠? 아니,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아니, 그 사진 그냥 찍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 이해됩니다. 사진 정말 간편하죠. 세상에 말이죠. 단순한 것일수록 의외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단순한 것일수록. 예를 들어서 바둑, 그렇죠. 바둑 중간에 한 점이 있으면 네 점에 돌을 놓고 딱 따면 되잖아요. 가두어서 따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주식 간단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게 파고들면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그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사실상 사진 공부가 아니고 사진기 공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진기 공부가 사진 공부라 생각하시는,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진기 공부는요, 뭐 보통 사람도 2, 3개월이면 사진기 공부는 끝이 나요. 구도 공부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사진기를 어떻게 다루면 될까? 어떻게 하면 사진이 찍힐까?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동이잖아요. 자동 카메라는 눌리면 백발백중 정확하게 찍힙니다. 거의 99% 백발백중 찍힙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죠. 어둡다든가, 아니면 밝은 배경에 사람이 서 있다든가, 아니면 어두운 배경에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 서 있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찍는 상황의 거의 99% 정도는 카메라가 완벽하게 처리해 줍니다. 이 카메라의 완벽한 데이터는 수많은 촬영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찍혀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것을 카메라가 다 제어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전화기 아닙니까? 전화기는요, 지금은 백발백중이에요. 모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결함 부분을 다 해소하고 카메라가 알아서 해결해 주거든요. 이제 요즘은 앞으로 카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사실상 사진 공부가 아니고 사진기 공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이를 사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이걸 사진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본인이 사진 공부와 사진기 공부를 따로 공부를 했으면, 아, 이게 다른 거구나 하고 알고 여러분한테 전수해 줄 수 있을 텐데,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이 카메라 공부를, 사진기 공부를 사진 공부라고 알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진기 공부는 다른 말로 사진을 찍는 도구 공부입니다. 이 도구 공부는 2, 3개월이면 끝이 난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인터넷에서 뒤집으면 다 나온다. 이런 거죠.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수의 연장이 다양하듯 사진기의 연장 또한 다양합니다. 붓글씨를 쓰는 서예가도
글자 크기나 꼴, 종이 질에 따라 다양한 붓을 씁니다. 맞죠? 우리는 대형 카메라를 쓸 때도 있고 중형 카메라를 쓸 때도 있고 스냅을 위해서 35mm 카메라를 들고 나갈 때도 있죠. 사진기의 조력이나 셧터 스피드의 원리를 깨닫는 것은 목수가 연장의 쓰임새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자기가 사진을 잘 찍고 싶으면 자기가 쓰는 도구, 연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기 공부가 필요해요. 당연한 얘기예요. 연장의 쓰임새를 이해한다고 목수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내가 연장을 잘 다뤄. 그런데 좋은 집을 지어.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연장을 잘 다루는 것은 집을 잘 짓기 위한 방편이죠. 연장을 마찬가지로 털 재료나 길이 그리고 굵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붓의 종류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붓글씨를 잘 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붓 만드는 사람이 붓글씨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붓을 사다가 그냥 붓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죠. 붓글씨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요. 붓의 종류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붓글씨를 잘 쓴다고 할 수 있을까? 붓글씨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진기를 다루는 것과 그 다루는 사진기로 사진을 잘 찍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진은 찍는 사람의 사진기나 목수의 연장이나 서예가의 붓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 사진이나 집, 붓글씨 자체는 아닙니다. 그죠? 붓글씨 자체는 아닙니다. 사진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그게 사진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도구를 잘 다루면 사진을 능숙하게 찍고 집을 재빨리 짓고 그릴 모양새도 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진이 따로 있고 칭찬받는 집이 따로 있으며 대가의 글로서 현판에 남아 세월을 이기는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진기를 잘 다룬다고 혼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진기를 뭐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 많이 보죠. 저도 그 옛날에 필름 카메라 FM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FM2에 이제 모터 드라이브를 달고 찍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FM2를 다루는 게 거의 모터 드라이브를 달고 사진을 촬영하고 이렇게 필름을 감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포커스도 거의 오토 포커스 수준으로 착착 핀을 맞춥니다. 이제 그거 잘 다룬다고 해서 사진 잘 찍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한 한편의 방편일 뿐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사진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찍으면 나오는 게 사진 아니야? 맞습니다. 찍으면 샷다를 누르면 누구나 찍지만 누구나 좋은 작품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좋은 작품이고 이거는 뭐 그다지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할까? 그거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잘 찍는 법 모든 얘기는 사진을 잘 찍는 이야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논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사진기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사진 공부의 세계로 길을 함께 떠나시게 됩니다. 사진기 공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을 많이 보셔도 돼요. 주위에 잘 아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진을 공부하려면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 겁니다. 사진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진에 관계되는 이야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대단히 종교적이거나 숭고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막 사진 잘 찍는 사람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정도에 머물고 맙니다.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진가가 있고 막 동네 사진가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과 사진기가 같지만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공부는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 됐습니다. 다음은 형식과 내용. 우리가 찍는 사진은 형식이자 내용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곡차곡 저는 순서대로 해나가지만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아무데나 읽어도 돼요. 아무데나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써놨기 때문에 제가 쓰고 제가 잘 썼다고 좀 우습긴 하지만 잘 풀어놨어요. 쉽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는 같이 저와 함께 책장을 넘기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이 있는데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서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김영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책을 한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한 2, 30분이 동시 구매를 하면 공동 구매라 그러죠. 공동 구매를 하면 김영사에 가서 제가 서울에 가서 책에다 직접 사인을 해서 사인본을 증정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김영사에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게 결정이 되면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구매를 하면 영상 밑에 댓글에도 다시고 송금은 김영사를 해드리고 그 책을 사인받은 제가 직접 사인한 책 친필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오늘은 사진과 사진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식과 내용, 우리가 찍는 사진은 형식이자 내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